네, 좀더 확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봅시다. 을만하다, 뭐예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네? 동작이나 상태가 가치가 있음. 가치, 값이 있다. 그렇죠? 비싸다, 싸다 이럴 때 값이 비싸다죠? 가치가 있다예요. 우리가 흔히 가치가 있는 물건, 여러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금,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나는 사람, 친구,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 물건은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을만하다. 아, 중급에서 처음, 가장 중요한 문법 뭐예요? 을만하다. 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본 영화가 정말 볼만했어요. 예, 어제 영화를 봤는데 정말 뭐예요? 재미있다? 없다? 있다죠. 재미가 정말 있었어요. 이럴 때 볼만했어요. 더라고요를 같이 붙여서 볼만하더라고요 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사에만 써요. 예쁠만 해요, 좋을만 해요? 쓸수 없습니다. 이 어디에만 쓸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 단어, 여러 단어에다 막 쓰거든요? 안 됩니다. 이건 동사에만 쓸수 있어요. 을만하다. 자, 앞에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니을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 표현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강 선생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네, 천 선생님은 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요? 네, 믿을 만한, 믿어요. 믿다, 뭐예요? 그 사람이 맞아,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어도 돼요. 네, 거짓말 안 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다 동사에 을만한. 그렇죠?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을만한을 들어가면 되죠. 그 영화는 오래된 영화이지만, 네, 보통 말할 때 영화지만 이렇게도 써요. 그러나 명사에는 보통 이다 이렇게 붙이니까 영화이지만, 네, 볼만해요. 오래됐지만 재미있어요.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아주 많이 씁니다. 볼만하다. 보다. 받침이 없었죠. 그러면 밑으로 니을이 들어가면 됩니다. 볼만해요. 자, 요즘 유행하는 노래. 유행하다. 아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유행.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서 들을 만한, 듣다. 그렇죠? 듣다는 니을로. 불규칙이라고 하죠.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듣다, 들을 만한 것좀 추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거죠. 소개해 주세요. 이럴 때.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서 어떤 것이 들을 만해요? 어떤 노래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들을 만한. 네. 오, 이 식당 삼계탕이 아주 먹을 만해요. 추천이에요.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이럴 때 을만하다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계탕이 먹을 만해요. 어떤 것이 먹을 만해요? 어떤 것이 맛있어요? 이럴 때 삼계탕이 추천이에요. 이 집은 비빔밥이 먹을 만해요. 이 집은 뭐 삼겹살이 아주 먹을 만해요. 이렇게 추천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영화, 노래, 음식, 또 사람. 사람도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을 만한 사람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형용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번 연휴에, 연휴 뭐예요? 하루만 쉬는 건 그냥 휴일이죠. 근데 이틀 계속, 그렇죠? 그렇게 쉬는 건 연휴예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쉬어요? 연휴예요? 아니에요. 그건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국경일, 명절 이럴 때 이틀, 3일 계속 쉴 때를 연휴라고 하죠. 이번 연휴에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네,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집에 있나요? 물론 집에서 쉬기도 하지만 놀러 가죠. 그래서 관광지에는 연휴 때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휴에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추천을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설악산이 한국의 아름다운 산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이 요즘 단풍이 아름다워서. 단풍 뭐예요? 나뭇잎이 빨갛게 또는 노랗게 물드는 거죠. 그걸 단풍이 아름답다. 그럼 이건 뭐예요? 언제? 여름이에요? 가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설악산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름도 다 달라요. 네, 몰라도 되지만 네, 설악산, 요 설은 눈이죠, 눈. 그래서 겨울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겨울이 아름다운 산은 가을도 아름답습니다.
요즘 가을이라서 단풍이 아주 아름다워서 어떻게요? 가면 좋을까요? 하니까 설악산이 어때요? 가볼만 해요. 네, 갈만 해요 보다는 가보다. 가서 한번 경험해 보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볼만 해요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연휴에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네, 설악산이 좋아요. 왜? 요즘 단풍이 아름다워서 가볼만 해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그럴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사한 곳은 어때요? 아, 이 나라는 사람이 이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사한 곳, 거기는 어때요?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여러분 여기 뭘 쓰면 좋을까요? 음?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어때요? 이사한 곳은 뭐예요?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살만해요. 네. 아주 그 사는 그 곳이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예요. 그렇죠?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을만하다,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살만해요. 좋을만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형용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 왜 클래식 음악 CD를 샀어요? 클래식 뭐예요? 고전이란 뜻이죠. 고전 음악, 옛날 음악.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오래된 음악 무조건 클래식이라고는 하지 않죠. 대중음악과 좀 반대의 개념으로 쓰죠. 대중음악, 보통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대중적인 팝이라지 아니면 뭐 K-POP 뭐 이런 거, 대중음악과 반대로 클래식은 뭐 모차르트, 바하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음악. 그렇죠? 아시죠? 베토벤 이런 그런 CD를 왜 샀어요? 하니까 이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쉬면서 어때요? 음악은 뭐예요? 들으면 했으니까 들을만 해요. 아주 좋아요. 쉴 때, 편안하게 쉴 때 듣는 음악. 아주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편안하게 조용하면서 감상하기 좋은 그런 클래식 CD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해서 쉬면서 들을만 해요. 아주 가치가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할 때 쓰죠. 다음 문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아, 김치가 맵지 않아요? 예.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들에게 참 많이 하는, 그쵸? 질문이에요. 김치가 맵지 않아요? 처음에는 매웠는데 자꾸 먹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이제 어때요? 맵지 않아요? 매울만 해요? 써야 돼요? 안 되죠. 먹을만 해요. 음식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충분히 잘 먹을만 해요. 맛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먹을만 해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문법이 되겠습니다.